옛날 전차를 닮은 트롤리 버스 같은 시내버스가 전주에서 오늘부터 첫 선을 보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추억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날 전차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의 시내버스가 전주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전주역을 출발해 터미널과 전통시장, 한옥마을 등을 거쳐 금산사까지 오가는 정규 노선에 투입된 명품 시내버스입니다. 명품 시내버스는 모두 넉대로 16명의 전담 기사가 운전을 맡습니다. 한옥마을 등 주요 정류장을 지날 때는 제복을 입은 기사의 해설이 곁들여집니다. 다음 순방장은 한옥마을 남부시장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경기전, 윤교청의 무대가 되는 오목대 등은 내부에는 전주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모니터와 여행용 가방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갖췄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장에 유리창이 설치돼 승객에게 색다른 풍경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외형 보고 달라서 좀 놀랐는데 타보니까 다른 것보다 편하고 외형도 조금 이쁜 것 같아요, 평소보다. 왠지 전주의 명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는 서비스 개선과 관광 상품화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 명품 시내버스를 타고 좋은 추억을 더 간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는 우리 시내버스가 가야 될 어떤 안전함, 또 쾌적성, 친절성,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가 가야 될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명품 시내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요금을 받고 평균 1시간 간격으로 모두 20차례 운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